그 차로 어디로 가려고 어디로 가려고 어디로 가려고 왜 엑셀을 밟아? 아까 엑셀 안 밟았는데 분명히 정류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제대로 깜빡이 켜 뭐야. 대충해. 정확하게 정도해. 고등학교! 자, A코스 모의고사입니다. 길만 알려줍니다. 차분히 배운 대로 해보세요. 네. 자,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네. 자신 없으면 못 들어가면 멈추시면 되는 거, 그죠? 자, 시험을 진행해도 될까요? 예. 시험 시작합니다. 킬 때 제대로 켜. 끌 때는 툭 치는 거. 네. 갑시다. 이러면 안 되겠죠? 아. 반도 그거 이제 감점 5점 된 거예요. 감점 5점이요? 네. 어떤 거예요? 반도 브레이크 떼고 엑셀 밟았죠. 아. 잠시 후 기어 안 넣고 엑셀 밟았잖아요. 아, 내가 기어 넣고 엑셀 밟으라고 얘기했잖아 첫 시간에, 그죠? 네. 쭉 직진.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빠질 거예요. 네. 멘트 잘 듣고 하세요. 50km 구간입니다. 약 150m 앞 우측 방향입니다. 우측 방향입니다. 다음에 깜빡이 미리 켜요. 150 나오면 키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네. 항상 깜빡이 미리 키는 거야. 네. 꺾을 옮길 때 키는 게 아니라, 알겠죠? 네네. 네, 명심하세요. 네. 긴장하지라고 차분히 해요. 모의고사인데 뭘. 틀리면 고쳐 나가는 거지. 배운 대로 하면 돼.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너무 붙으면 앞에 트럭이 한번 박아요. 깜빡이 꺼졌죠? 이것도 네. 단점이야. 아. 부드럽게 안전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네. 막 급하게 들어왔죠, 그죠? 아, 네. 자신 없으면 멈추라고 했잖아, 그죠? 네, 네, 네. 단점 너무 많이 먹는데 안 되는데 속 돌려요. 네, 네. 오늘 시험 떨어져. 이렇게 하면 배운 대로 해야지. 배우지 않은 행동하면 안 돼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핸들 부드럽게 쓰라고, 그죠? 네. 휙 이래버리니까 깜빡이 꺼져버리지. 네. 아까 나랑 할 때는 안 꺼졌잖아, 그죠? 네. 그게 뭔 차인가를 생각해봐. 네. 따로 가면 돼요. 네? 네. 갑시다. 제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본인 잘못 아니냐? 제가 차선 밀고 갔잖아. 제가 똑바로 못 가고 있잖아. 가서 한마디 하고 싶지. 운전 똑바로 하라고. 야, 면허 첨, 면허 다시 따! 이렇게 해야지. 자, 선물 가는 거 보이죠? 속도 좀 냅시다.
이렇게 진행하면 돼요. 네. 옮기지 맙시다. 거기서 꺾는 게 알 것 같아. 위험해 보여서. 예, 예. 아, 쟤는 왜 왔다 갔다 하네, 쟤가. 아, 진짜 마음에 안 드네. 국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이런 건 그냥 가는 게 나을 뻔했다. 아, 근데 이것도 감점이에요? 아니, 어차피 감점이야. 정신 넘었잖아. 아. 가는 게 더 나을 뻔했다고 얘기한 거야. 아, 네, 가도 그 정도는 실격까지는 아니니까. 정신을 떠난 상태에서 주황불 들어왔거든. 네네. 아, 땐. 다른 게 더 나을 뻔. 네네. 판단하기 어려워요. 원래 딜레마존이 판단하기 어려운 거야. 아, 초보분들한테는. 네. 미리 신호를 예측하지 않으면 힘들어.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신호 예측이 가능하니까 하는 거지. 우회전해서 네. 좌측 깜빡이 아까 미리 켜고 왼쪽 차 안에 바로 들어간 거 기억나죠? 네. 그렇게 해도 되고 3차로 들어가서 왼쪽 안전 확인하고 들어가든가. 네. 그래서 2차로 옮겨야 돼요. 혼자 해볼게요. 네. 약 3분부터 위험한 내가 개입하고 네. 위험 안 하면 버리네 혼자. 여기서 이제 우회전입니다. 지금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오, 멋있다. 오, 멈춘 거 봤죠? 네. 저렇게 멈추는 거야. 사이드미러 봐. 이런 거 감점 되는 거야. 깜빡이 네. 미리 키라 됐지, 그래서. 아, 그죠? 네네네. 키자마자 들어가는 거 감점이에요? 아, 네. 원래 깜빡이 키고 30m 가야 돼, 원래. 네. 그러니까 미리 켜야 돼, 항상. 네. 키자마자 들어가서. 미중립을 안 했다고 전해라. 미중립을 안 했다고 아. 전해라. 덕차려. 아까 돌면서 우회전이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네. 돌면서 좌측 깜빡이 미리 켜고 왼쪽을 봤어야 되는데 왼쪽에 차가 안 오고 있었어요. 한 대도. 돌면서 좌측 깜빡이 아까 미리 켜줬잖아 내가. 켜고 네. 왼쪽에 차가 하나도 안 왔어. 네. 그럼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왼쪽은 안 보고 이쪽으로만 들어가서 우왕좌왕하다가 없나 깜빡이 켜고 들어가려니까 위험한 거예요. 맞아요? 네. 미리 안 본다는 거야. 미리 교통의 흐름을 미리 봐야 되는데 들어와서 본다는 거야. 늦지. 차가 진행하면서 미리 봐야 된다. 뭔 말 알겠어요? 네. 미리 안 보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밤을 태워 따라가야 돼요. 5점. 계기판 너무 오래 보니까 쏠리지. 흙이 오른쪽으로 쏠렸다고 본인도 오른쪽 쏠리지 마세요. 네. 이렇게 동그란 걸 봐봐요.
설렜나 설렜나 설렌산을 봐봐요. 트럭이 쏠리니까 본인 쏠리는 거 아니야 지금. 네. 1차로까지 진로 변경해 보세요. 에? 네? 깜빡이 하나에 내가 몇 칸이라 그랬어요? 네? 잘 들어요, 내 얘기. 네. 깜빡이 하나에 몇 칸이라고 했어요.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 한 칸. 근데 왜 깜빡이 하나에 두 칸 들어가요? 약 500m 앞 U턴입니다. 그죠? 네. 그렇게 두 칸 들어가면 안 돼. 아, 아까 앞에서는 절대 그런 적 없었잖아. 네. 지금 여기 지금 두 번째 와보는 건데, 이 코스. 맞아요? 네. 왜 이런 실수를 했대? 네. 저 안 그래도 76점 밖에 안 되는데, 7점 감점 주면은 불합격인데. 네. 마음이 급하다는 얘기야. 두 번 켰다가 가는 거지. 그러면 껐다가 다시 켜야 되는데. 네네네. 중립을 안 났다고 꼭 전해하거라. 집중해! 오늘 떨어질 거야! 네. 운전은 안 되는 건 아닌데 잦은 실수가 많다 지금. 오케이? 네. 실수를 줄여요. 네. 운전이 되면 뭐하냐고. 우리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죠? 네, 맞아요. 법을 지켜야 되는 건데. 네. 턴까지 배운 대로 마무리 잘 해보세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세요. 여유가 없으면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가려고 어디로 가려고. 네. 왜 엑셀을 밟아? 아까 아, 네. 엑셀 안 밟았는데 분명히. 준무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제대로 깜빡이 켜. 뭐야. 네. 대충해. 정확하게 동작을 해야지. 불합격. 네. 병원들아 하라니까. 첫 번째 기어 안 넣고 붕 감점 5점. 네. 오케이? 네네. 그 다음에 차로 유지 미소. 아까 한쪽 쏠려가지고 선발 봤잖아. 네. 맞네? 차로 유지 제대로 해야지. 네. 그 다음에 지금 감점 하나 안 줬어, 아까. 네. 진로 변경하다. 깜빡이 하나에 두 칸. 맞네? 네. 방금 지금 유턴할 때 3차로 들어가야 되는데 2차로 들어갔죠. 네. 2차로 들어갔다 온 게 지금 진로 변경 깜빡이 미신호잖아. 네. 응? 그죠? 네. 2차로 갈 수는 있어. 네. 여기 들어오면 다시 깜빡이 켜고 오른쪽 보고 들어와야 돼. 왼손으로 안 돼. 네. 네. 근데 3차로 한 번에 들어오면 되는 건데 왜 그걸 힘들게. 그죠? 네. 네. 그것도 방금 진로 변경 때 미확인, 안전 미확인. 다 감점이야. 응? 진로 변경 신기해서 물이 불이행이잖아. 그제? 네. 다 감점이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본인 얘기해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걸. 감점을 최소화하고. 네, 감점을 최소화하고. 더 잘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이거 누르면 실게, 불합격이 다 나오니까 내가 안 들려주겠어. 네.
그러니까 원칙대로 해야 돼. 예. 운전을 못, 방금도 지금 엑셀을 밟을 필요가 없는 행동이었어. 왜 불필요한 행동하냐고. 도로가 좁잖아. 여기 도로가 넓어요, 좁아요. 직선도로에 직선도로가 아니에요. 직선도로. 아니, 유턴할 때 직선도로에 직선도로가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잖아. 근데 아닌데 왜 엑셀을 밟아? 뭐 먹으니까 마음이 급해. 본인이 시험 떨어지는 거는, 오늘 시험 봐서 떨어지는 건 본인이 급해서 떨어지는 거야.